자,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이다가 아니고 탄산수가. 우유 공간에서 싸우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보다 하나도 뒤지지 않아. 중국 하나도 뒤지지 않아.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왜 설탕을 뺐다고 네.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막 이렇게 투자자로 하여금 이렇게 달달한 거를 주면서 이렇게 현혹하기보다는 정말 탄산수 시원하게 네. 이야기할 거 이야기하고 네. 아닌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네.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서 네. 톡 쏘는 건 있지만 달달함은 뺀 네.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시고 아, 또 내용 네. 들으면은 굉장히 아, 속이 시원해진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인터뷰 제가 너무 기대를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인터뷰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시는 편이시고 네. 완전하게 당선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첫 인터뷰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나저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 그 3% 거기에 이제 나가셔서 내기를 하셨는데 트럼프 쪽에 베팅을 하셔서 지금 10만 원의 일을 위기시죠? 제가 예. 사실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네네. 해도 아 이번에는 바이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주가 흐름을 보고. 아 근데 왜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주식 시장을 항상 예측해서 먼저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아 이번에는 바이든이 이기겠구나. 왜냐면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이런 대형주한테는 굿뉴스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 미국에 있는 비백인종 네. 우리 유색인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무조건 지금 바이든 쪽이었잖아요. 우리 과거에는 투표를 별로 안 하다가 왜냐면 네.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투표 형제가 복잡하니까 잘 안 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너도나도 다 가서 하겠다라는 맞아. 걸 보고 아 이번엔 바이든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요. 네. 11월 1일부터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고 월가에서 계속 그런 트럼프가 이미 됐다라는 뉴스도 나가고 주로는 저는 주가 흐름을 보거든요. 네. 근데 연속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 원래 생각이 맞았나? 어. 네, 그래서 트럼프로 다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판 뒤집기가 잘못됐네요. 제가 이제 김동완 소장님 전화를 안 받으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네. 영상 댓글도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그 10만 원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아,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사실 뭐 누가 됐던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누가 됐던 네. 간에 우리는 네. 이제 앞으로 그 영향에 빠질 이 전 세계의 네. 금융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또 네. 완전하게 당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우세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가운데 있어서의 영향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역 앞에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으로의 당선 이게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큰 몽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네. 그래, 휘두르는 네, 거. 몽둥이? 네, 몽둥이. 네, 그걸로 휘둘렀다고 하면. 네, 네. 바이든은 비수를 꼽다. 아, 그런 식이에요. 그냥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샥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사실상 트럼프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네. 직설적이고 네. 듣기 싫은 이야기도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실리를 확실히 네, 비즈니스적으로 예, 비즈니스적으로 확실히 알려주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고 우리는 다 내놓고 네. 투명하게 협상해서 오케이면 오케이 네.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바이든은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나와서 자기가 거의 되니까 나와서 네. 뭐 감사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이 통합이었잖아요. 통합. 예. 네. 이제는 분열된 미국이 아니라 네.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절반도 다 감싸하면서 통합으로 가겠다는데 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늘 하는 얘기죠. 대통령들이 나와서. 네.
이게 너무 아니 너무 누군가 했던 얘기 너무 가슴이 오지 않나요? 근데 제가 누구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근데 네. 통합이 이로 집중하고 나서 통합을 네. 했나요? 통합이 정치가 그게 쉽지가 안 하잖아요. 않죠. 네. 무슨 뜻이 전달됐죠? 내 편만 더 네. 챙기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정치인이라는 네.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개혁을 따지고 질서를 네. 따지고 원칙을 따지고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실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옛날 거 제가 쭉 찾아봤더니 어떤 이슈에 있어서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쪽이었다가 또 후에는 이쪽으로 오고 정말 정치인이군요. 네. 그래서 특히 중국 문제도 그래요. 중국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바이든 오히려 진지피아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진중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 네. 아들을 포함해서 네. 굉장히 프로젝트 많이 하고 협력도 네. 많이 하고 중국 가서도 굉장히 뭐 일반 서민들한테도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그 2월부터 막 경선 연설을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중국을 갔다가 뭐 거의 뭐 날강도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협박군이라 표현하고 뭐 굉장히 안 좋게 중국을 이렇게 공격군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지금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표를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국내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70%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히려 중국 쪽으로 반대하는 성향과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네. 지금 사람들이 제일 1차적으로 관심 갖는 게 시장에 지금 영향 주는 게 뭐냐면 관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딱 올리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근데 지금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뭐 내리거나 없애는 걸 반대해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관세는 막 없애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일단 유지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정책 면에서는 사실상 중국하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환경하고 인권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그 그린 네. 산업들이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인프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중국 기업들이 사실 환경 표준을 강하게 들이대면 굉장히 그 제조업 비용이 확 올라가면서 굉장히 떨어져요. 네. 아직도 중국은 전통 산업 위주로 GDP의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네. 산업이다 보니까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인권 문제예요. 근데 트럼프는 인권 문제를 거의 터치를 안 했어요. 네. 뭐 티벳이라든가 지난번에 홍콩이 작년에 그렇게 시위를 해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거는 중국의 문제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왜 우리가 간섭하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트럼프는. 근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이걸 굉장히 높이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로 내세우는 것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거든요. 네. 환경 문제하고. 근데 이거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쪽이 더 편해요. 왜냐면 트럼프는 뭐 관세를 하고 뭐 우리 기업 시장을 개방하고 뭐 우리 뭐 동등하게 우리 기업을 대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재권을 뭐. 근데 인권은 중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사실 중국 가면은 혹시 가보셨어요? 네, 중국? 가봤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놀래요. 중국 가면은 우리가 아는 지금 뭐 막 우리가 보통 독재 국가다 이러면 네.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냥 자유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실이가 생활하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을 좌우하는 가장 많은 얘기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10년, 말 10년 길게 살잖아요. 네. 중국은 정치만 터치하면 너무 자유스러운 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그래서 근데 그 정치라는 게 뭐죠? 결국 투표잖아요. 민주운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권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절대 민주주의는 안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4억 인구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하게 하면은 중국이 4분 요율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인구가 또 많기도 네. 하니까. 그래서 이런 통합된 중국을 위해서는 공산당의 일대 독재 정책이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바이든은 확실한 건 있어요. 트럼프처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몽둥이를 휘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근데 뒤에서 비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건 WTO 체제 강화인데요. 거기에서
중국이 2001년에 WTO에 들어갔지만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이 중국이 발전 도상국으로 되어 있어서 네. 뭐 어떤 많은 우대 좀 받았어요. 그중에 네. 지금 중국이 대답하고 안 했던 것들이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산업지원정책 이런 걸 네. 원래는 계속 보내줘야 돼요. 네. 투명하게 정보를. 근데 안 보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요구하고 WTO의 질서를 좀 개편하고 수정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네. 국제조직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했던 TPP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중국의 엄청난 그게 비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트럼프가 올라와서 TPP는 효율적일 수가 네. 없다. 네. 왜냐 그 많은 나라가 발전 도상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각자 상황이 다 다른데 그 많은 나라가 어떻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전체 다 과세를 취소할 수가 있냐 이거는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1대1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둘 다 중국을 제어하는 건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다국 체제를 활용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하고 경제 연계가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국 체제로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다 협력이는데 걔네들이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4년제잖아요. 그게 뭐 맨날 토론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TPP가 사실상 지금까지 별로 실질적인 보세요. 지금 실질적인 지금 CPTPP로 해서 일본하고 호주 주도로 미국이 빠지고 하는데 별로 아직 실질적인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어떻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4년인데 다국제로 가면 언제 설득하고 언제 그쵸. 하냐 이거예요. 이미 끝나버리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기업인이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저는 바이든의 퀘스천이에요. 말하는 건 아주 뭐 스마트하죠? 누가 들어도 너무 좋아요. 다 동의해요. 다 함께 가자라는 네,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말 굉장히 좋아요. 이념도 좋고 다 오케이. How?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가 더 중요한데 그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명확한 게 없어요. 지금 모든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바이든은. 그럼 오히려 중국 간의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 속에 갔어요. 불확실성이 있다. 더 커졌죠. 아.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네. 불확실성이 또 어디서 오냐면 참모를 누가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미국 왜냐면 안에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해도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같은 말을 계속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바이든이 혼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또 밑에 누구를 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북한 문제하고 미국 문제도 원래 트럼프는 베트남에서 잘 해결하려고 하다가 볼튼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 확 변해버렸잖아요. 전세가. 그런 식으로 중국 문제는 앞으로 바이든이 생각하고 달리 또 밑에 참모진들을 누가 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갈지 또 달라지고요.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계속 머리를 쓸 거예요. 어떤 비수를 하나하나 만들 것인가. 어디 무슨 비수를 어디를 꽂아야 치명적일 건가는 계속 고민할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때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앞에서 다 보이죠. 왜냐면 몽둥이를 들고 오면 우리 들고 오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내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오히려 더 불확실성 시대가 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매체에서의 발언을 보니까 중국의 스탠스는 지금 사실 근데 미국을 대하는 게 냉전 완전하게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쿨하게 그걸 네. 표현을 양정 네. 예, 한문으로 양정이라고 네. 하죠.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아무리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쿨함을 유지하고 있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요. 네. 미국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의식하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거든요. 네. 만약에 전 세계에 미국하고 중국이 딱 헤어졌다 이러면 대부분 나라의 미국 쪽에서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중국이 국제무대 나갈 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누구나 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헤어진 적대국하고
뭐 한다라는 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중국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요. 뭐 기업 협력, 화웨이 때리고 이런 것보다도 전 세계 국제 무대에서 미국하고 중국은 앞에서 싸우고 뭐 이러긴 하지만 헤어지진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걸 중국식 표현으로 량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Cold War.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냉전은 Cold War거든요. 네. 그거는 완전히 구소련하고 옛날에 미국처럼 완전 안 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형제끼리 노는 거잖아요. 자기네 동맹국들. 네. 근데 중국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은 그러면 고립되니까. 앞으로 말 그대로 고립되고 지금 가장 만 달러, 1인당 GDP 만 달러에서 중진국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발전 지금 포지션에 왔는데 만약에 국제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지면 네.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국은 2035년 미니멈 35년까지 미국하고 량잔을 국면을 갖고 가야 된다. 근데 왜 뒤에 전쟁이라는 짠은 계속 붙었냐? 그러게요. 경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이든이 와도 기술 패권 사업, 금융 패권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